네, 출애굽기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양심을 찔러요. 설교는 뭘 뵈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나 자아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는 지적인 거잖아요. 그 자신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데 좀 달라요 설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실 때 주님께 밀착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잘라내고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설교는 20절부터 할 텐데요. 낭독은 29절, 30절 두 구절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내가 1년 내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너를 대적하여 번식할까 함이라.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이어받을 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는 그들의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으로 동성연애를 했던 함의 후손들입니다. 여섯 개 부족들이. 이게 23절에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기도 하고 또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한 번에 싹 쓸어서 없애버리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아요. 1년 동안 없애지 않아요. 조금씩 그들을 쫓아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들, 난관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한꺼번에 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꽃길만 걸어가요. 그 마귀가 금방 알아보여 그 사람을. 금방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의 어느 순간에 탁 제안을 하면 여러분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되면 이제 그런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해결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겁니다.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담당하시라고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 5초도 걸리지 않아요. 이걸 설명하는 데는. 간단 명료한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무슨 독해가 필요하다거나 추가적인 부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구원이 그렇게 누군가 목사나 신부가 풀어주고 예? 교단에서 그걸 풀어줘야 한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 말씀하고. 그러니까 바보 얼간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목사, 신부, 사제들, 수녀들, 예, 신학 박사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믿고 영접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이.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난이한 것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구원을.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섞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영접하는 거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뭘 더합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럼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해요. 죽는 순간도 확신하지 못해요. 구약 성도들이 그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없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침례도 더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가지고 침례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방언도 더하고 예, 다양한 행위들을 거기 더하는 겁니다. 뭐 표도 안 받아야 되고 예. 무슨 십일조도 한 번도 빠뜨리면 안 되고 뭐 열성적으로 교회 다녀야 되고 출석해야 되고 이 다양한 행위들을 거기에 덧붙이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난해한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간단 명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 어떻게 능력이 돼요? 나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고 어떻게 나 안에서 능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 완성한 의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 받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겸손하면 다 받아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선물을 줘? 나도 돈이 있어. 이런 교만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걸로 주면 됩니다. 기도를 도와주든지 무엇이라든지 의지로 믿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옥으로 향하던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치유가 변경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많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이것이. 유튜브 우리 커뮤니티 한번 보십시오. 93세, 83세, 70대 후반의 어르신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 표정 보셨습니까? 빛이 들어간 표정이에요. 환해의 얼굴이. 네, 그 어르신들을 여러분 33살의 모습으로 다시 뵐 겁니다. 네, 이름은 잘 모르지만 다시 만날 것입니다. 구원이 쉽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도 우리 전도지에 나와 있는 그림과 글을 보고 설명을 듣고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순간 즉시 셋째 하늘로 가버리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왜 남아있을까요? 이 땅에. 마귀가 점령한 이 땅인데. 마귀의 제도, 문화가 가득 차있는 이 땅인데 왜 여러분들을 남겨두었을까요? 자기의 피로 산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알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누지 않고 공부하면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나누는 걸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 공부만 하고 있어요. 다 섞어서. 그러니까 구원조차도 풀지 못하는 네, 그러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명령 위반자를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훈련받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라고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입니다. 천사도 아니고 그룹도 아니고. 우둔한 천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룹은 이미 네 명 중에 하나한 그룹이 타락해버렸잖아요. 벌써.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작은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여러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대신하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설명해서 그걸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안 줄 수도 있어요.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사명자입니다. 가짜 사명자들 이번에 또 왔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하는데 신천지들. 제가 사명자입니다 이러면서. 가짜 사명자들입니다. 그들은 돈도 많아요. 무슨 설문하면 화분도 하나씩 줘요. 작은 마귀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럼 마귀처럼 세상을 살고 방해하는 겁니다. 저한테 와서 아주 적의에 차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혼을 이겨오는 겁니다. 이 가치를 이제 알게 됩니다. 손님께서 그 사람의 지각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구령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사람의 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있거나 학생이나 아주머니가 있으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당신은 제가 용서되었다고. 이 사실을 믿으면 된다고. 나와 같이 지금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쓰러진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훈련 받으면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선한 영향력입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뭐 학은 광사가 있는데 유명해요. 자기 인생의 모토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복음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영향력이에요. 선한. 진짜 선한 영향은 선한 영향력이란 것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도 형제 자매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선 세워주고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로서 그들을 세워줍니다. 왜 세워줍니까? 서서 싸워야죠. 싸우도록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의 무릎을 일으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마귀가 장악한 이 땅에서 무엇으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내 삶도 벅찬데 나 힘이 없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런데 후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공급받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때에. 그리고 그 힘으로 내 자신도 힘을 얻지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위로는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밝고 찬란한 셋째 하늘을 선물로 전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불탈 것이 뻔한데 뭘 주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은혜의 복음 말하지 않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이런 이딴 얘기만 하는 겁니까? 그 설문은 왜 작성하는 겁니까 신천지? 그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절대 다수가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잘 포장되어 있고 아주 깨끗합니다. 지성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 지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들. 가는 길이. 종교인들은 그 종교로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새벽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깔끔하죠. 그게 아주. 넓은 대로입니다. 기름칠도 돼 있어요. 그대로 미끄러져요. 그 종교라는 길에는. 선행의 길이고 그것이. 이들에게 제가 용서되었다는 그 소식을 제대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교회가 만든 전도지를 봤는데 우리 글을 봤어요. 우리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관역을 맞추지를 못해요. 그거 읽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영적기도도 그렇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후천년주의 목사예요. 공부한 게. 장로교 신앙을 공부한 거예요. 만들 수 없어요. 흉내낼 수 없어요. 그들은. 제가 용서되었다고 한 그 소식을 전하고 혼과 영, 관절갈고스를 찔러가라는 말씀의 능력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안타깝죠. 그거 보고 있으면. 조금만 이거 바르면 되는데. 놓질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배운 것을. 구령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좋습니다. 건물이 크니까. 음악도 웅장하고 사람도 많으니까. 요즘 음악까지 틀잖아요. 구령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스스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치장하면. 구령하지 않는데. 구령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 2순위나 3순위인데. 스스로 르크만 목사님, 이성호 목사님, 김경환 목사님의 후광을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면 뭐하는 겁니까 그것이? 구령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데. 남을 비방하기 바쁜 설교자는 죽은 교회의 목사입니다. 구령해야죠. 말씀을 공부하고 성장하고 훈련하고. 최고의 위로는 이단 교리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구령하고 말씀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버리고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교회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단 교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를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탈취당하는 겁니다. 그 절정이 7년 대환란입니다. 모든 게 다 빼앗길 겁니다. 그들에게. 땅의 것에 만족하고 땅의 것을 구하다가 땅속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람들을 유로할 수 있는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은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남겨두었는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에는 반드시 마귀들이 공격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유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물론 대환란에는 그것이 교리적으로 적용됩니다. 끊어집니다. 대환란 때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계속 여기 찾을 테니까 표시를 해두십시오. 책갈피를 끼워두시고 계속 여기 23장 볼 겁니다. 20절.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여기 천사가 누굽니까? 예, 주의 천사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분은 성육신 이전에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지키고 인도하시리라고 여기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사셨는데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내팽개쳐 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들보다 더 잘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잘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신해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밝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확고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내게 지시하고 가르치리니 내가 너를 내 눈으로 인도하리라. 시편 32편 8절입니다. 이게 민족적인 인도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잘 가르치시고 여러분 더 잘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여러분을 사정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이런 인도와 지시를 받고 이 세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글 김제의 성경은 말할 수 있으십니까? 세대적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누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고 교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디에서나. 근데 겁이 나서 이걸 뒤로 아이고 네, 저 사람 앞에서는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걸 들으시는 겁니까? 다 맡기세요. 그렇게 시인하고 난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그 두려운 마음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셔서 시편 43편 3절입니다. 주의 빛 예수님이죠. 예, 참빛입니다. 진리 예,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보존된 말씀이 여러분 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어둠 속을 방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권력을 가졌든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방어하고 유리하는 별들입니다. 그러다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을 가지고 종교 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입도 뻥긋 못하는 겁니다. 목사인데도 대학의 교수고 신학 박사인데도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서 복음은 입도 뻥긋 못하는 겁쟁이들입니다. 여러분은 참빛도 가졌고 진리도 가졌습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 6절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만족하고 예, 왜 만족하는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무엇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 위에 거한다면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다시 여기 출애굽기 23장으로 돌아가시면 21절 보십시오. 22절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를 주의하고 그럼 하나님을 주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회 할 때 제가 늘 외치는 말입니다. 눈을 지으신 분이 보지 않으시겠느냐고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냐고 모든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의 음성에 복종하며 그를 화나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구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용서된 겁니다. 우리는 자백하면 또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이름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이거 내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 앞에도 나타나셨죠. 주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엎드려 경배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정말로 그 음성에 복종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면 그때는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여러분의 대적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를 원수 취급하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도 원수로 두는 겁니다. 행하면 그럽니다. 복종하면.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복종하고 행해야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복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못 들어가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성령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주를 멸망도 시키셨어요. 재창조하셨어요. 그죠? 나중에 또 우주를 소멸시키실 거예요.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몸 각자 개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휴구될 때에 셋째 하늘로 들어올리실 분이 그분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변화시킬 분이 그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분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계속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이 몸의 구속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휴구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봉인처럼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구약 성도들처럼 여러분 죄지으면 떠났다가 또 죄를 자백하면 또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함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자백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해져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산다면 성령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훈련 안 된 미숙한 병사입니다. 네. 여러분 실패를 돌아보면 아는 겁니다. 아, 내가 그때 이등병이었구나. 아무것도 몰랐구나. 내가 그때 훈련소 훈련병처럼 행동했구나. 시키는 대로만 해도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튕겨나가요. 하나님 다루시는 그 훈련소에서.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잠잠하실 것입니다. 잘 모르는 신병들은 이게 또 좋다고 생각해요. 아, 더 이상 내 양심에 찔림도 없구나. 죄를 지어도 이제 내 생각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없구나. 그럼 성령님이 잠잠하지 않습니까? 버림받게 됩니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말하지 않아요 이제. 다 잊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간증도 잃어버리고 유혹과 보상도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적 전장에 나가서 땀과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파로 나가는 겁니다. 육신의 힘으로 못 나가요. 벽 붙들고 서 있어야 돼요. 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겁니다.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힘을 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힘이 되죠 제가. 서로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빵점이 되는 겁니다. 남은 30배라도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제로, 마이너스예요. 방에 문만 붙어 있는 겁니다. 나가라 그래도.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는 줄 알고. 사자는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유튜브 화면에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 사람에게. 세상 일에만 몰두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보일의 피로 자백하고 씻어버리면 금방 정결하게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요한에서 1장 9절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만나면.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 받았다면 내 양심에 그리끼는 더러움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씻어내는가를 가르쳐 주어서 주님과의 교제에 막힘이 없는 사람으로 바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화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고전 10장을 보겠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은 주님을 화나게 만들어요. 고전 10장 5절에서 보시면 자, 찾으셨죠? 예.
계속해서 제거 안 되고 하시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화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그리스는 조금 다르지만 그것이 본보기가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본보기가 뭡니까? 10번 케이스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악을 열망하다가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면 너도 약하고 병들고 먼저 하나님을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황소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발가벗고 20대에서 했던 그 짓을 했어요. 3천명이 죽었어요. 그날에.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누가 절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부터 돌이키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이 뺏겨 있어요. 오늘 밤에 볼 넷플릭스 제목이 생각난다면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게 친척이든 가족이든 돈이든 명이든 권력이든 우상이에요. 그것이 금송아지라니까요.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죽을 수 있구나.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아니 뭐 불평하는 게 어땠어? 본보기를 보라니까요. 죽어요, 불평하면. 불평은 모든 은혜를 다 없애버려요. 불평하는 순간에. 이만큼 은혜를 받아서 좋았는데 내가 가서 불평하기 시작해. 다 빠져요. 풍선 보셨죠? 그 바늘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도 아뢰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게 탄식이에요. 기도가 아니고.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 끝날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화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두 번의 헌신을 했었는데 첫 번째가 중대장 때 했었어요. 대위 때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그 헌신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다 씻고 정결한 삶을 살고 확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날. 그때도 훈련이 안 된 상태였어요. 아, 이제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겠지. 아, 이 정도 구령하고 병사들 막 구령하고 간부들 구령하고 그랬죠. 부대가 막 이렇게 난리 날 정도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 구령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런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알 거 다 알고 이제 뭐 몇 번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해봤으니까 다시 마귀에게 지지 않겠지. 정말 그런 생각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 아스팔트 길을 걷는데.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들면. 여기 그래서 기록했잖아요.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으려도 주의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육신 읽고 있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살더라도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비참한 삶을 사는 겁니다. 간증도 잃고 유업도 잃고 상급도 잃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23절 내 천사가 주의 천사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 천사로 현현하신 겁니다. 나타나신 것.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인들과 히딘들과 브리스인들과 가나안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에게로 데려가리니 하나님 직접 그들에게 데려갑니다. 이게 함의 후손들입니다. 최초로 동성연애를 했던 그 자의 씨들입니다. 계속 이스라엘과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막 죽이고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게 만드는 그 종족들입니다.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들로 가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을 베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 앞으로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 대적을 베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이런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주변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성경적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다양한 환경들,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기질들,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빈곤이나 개인적인 질병, 한평생 이어왔던 습관적인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잔재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방해하는 겁니다.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종교와 연합하라는 겁니다. 장로교인은 안 그렇던데, 감리교인들은. 너 왜 유달락에 뭐 죄의 지옥 이런 말하고 하면서 보혈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진짜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냐고. 이게 정상인데 자기가 비정상임이 있어. 세상 유행이나 문화나 제도와 일치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결코 일치하지 않습니다. 분리하라 그러지. 일치는 형제 자매들과는 일치 외에는 없는 겁니다. 분리입니다. 구령한답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일 그림하고 지옥 그림 보셨죠? 그거 보는 사람 깜짝깜짝 놀라죠. 한 번이라도 봐야죠.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죠. 여러분 주변에서 성경적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대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진치고 있었던 그 여섯 개 부족과 똑같은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일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아주 부셔버릴지니라. 파괴하라는 게 형상들을. 비성경적인 전통이나 육신적인 기질이나 잔재가 있으면 뒤엎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들, 이 함의 후손들은 네 가지 극악한 죄를 지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신전에서 매춘을 했어요. 대활란에서 이것이 다시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제들, 그리스와 로마의 이기도들은 신전에서 매춘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경비의 일부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순전한 처녀들이라고 했어요. 대활란한테 반복될 겁니다. 남자 동성연애, 남색을 하는 것도 신전 경비의 일부로 여겨졌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함의 후손들이에요. 동성연애자들의 이 여섯 개 부족들이 베어내어야 할 겁니다. 나라에서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법률로 그렇게 되면 그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는 겁니다.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동성연애하는 것이. 정글의 음악입니다. 세 번째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옷 벗고 춤추는 겁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말할 것 없이 다 궁짝궁짝 틀어놓는 겁니다. 제가 봤어요. 뽕짝과 디스코를 틀어놔요. 교회에서 이렇게 춤춰요. 뺑뺑 돌고 목사가 이렇게 하면 돌아요. 이게 정글의 음악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음악이고 이 목사가 막 춤을 춰요. 뭐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무슨 기도원에서 제가 봤어요. 헌금 바구니 돌아다니면서 이 정글의 음악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하지 않아요. 클래식 외에는 그리스도는 잘 듣지도 않아요. 상을 엎어버렸듯이 예수님께서 뒤엎었잖아요. 이거.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적인 기질들, 마귀의 규례들을 뒤엎고 그 마음에 있는 우상을 파괴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는가를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진지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걸 허뭅니까? 습관과 제도를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 게 교제하면서 하나씩 파괴해야 합니다. 그게 훈련인 겁니다. 어떻게든 지보기도 하고 떨어졌다가 아픈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서서 또 도전해서 그 습관적인 죄를 벗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함의 종족 같은 더러운 자들이 여러분을 장악하게 될 겁니다. 이겨야죠. 여러분. 베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은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세상 지향적이고 마귀적인 교리, 그러한 습성은 부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여기 25절 보십시오. 다 뒤집어 엎고 부수면
비성경적인 것들을 25절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가 너희 양식과 너희 물에 복을 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병을 제거하리라. 그런데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함족이 했던 더러운 짓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25절의 약속이 여러분에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해주지 않아요. 더 빨리 데려가세요. 니는 거기보다 하늘나라가 좋겠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톡방 카페 밴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지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만드신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적으로 공급받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이러한 모임들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찾으셨습니까? 여기서 성경적 신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주변에서 교회에 오면 여기는 구원받고 예,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교제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우리 교제는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단체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종교적인 잎사귀만 무수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막 찾기는 찾아요. 근데 아무런 열매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임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며 살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하며 거기서 사는 겁니다. 학력이 높고 뭐 경험이나 인맥이 좋다 그런 걸 자랑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허송 세월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고 있는 어떤 단톡방은 이 지역 교회를 소개해 주기도 해요. 근데 여기 들어오기로 무서워하는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출애굽기 여기 23장 29절 30절 보십시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또 마귀적인 그러한 잔재들을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겠습니까? 29절 보시면 내가 1년 내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리니 이는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 짐승들이 너를 대적하여 번식할까 함이라. 자, 30절 보십시오. 내가 번성하여 땅을 이어받을 때까지는 여기 땅이 나오면 영적으로 정의하면 재림할 때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조금씩 쫓아낼 겁니다. 한꺼번에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건 천년왕국이 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전에는 조금씩 쫓아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대적을 한꺼번에 제게 버린다면 그의 자녀가 꽃길만 걷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강요해왔던 세상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자신의 유익이 먼저인 것입니다. 조그만 상황이 나빠도 불평하면서 남의 탓을 하는 성향이 농후합니다. 감사를 잊고 삽니다. 감사가 훈련되지 않으면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찬양할 때도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경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경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데. 근데 지옥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여기 앉아 있으면 그 경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우선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척박한 야전 환경에서 싸울 수 없습니다. 광야란 뭡니까? 못 먹고 못 자고 잘 못 입고 피곤합니다.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근데 야전 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데 있으면 사람이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아이고 물도 없고 뭐 고기도 없고 잠자리는 불편하고 내일은 또 뜯어서 이동해야 되고 이런 불편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기력한 군인이 됩니다. 야전에서 군대 생활 한번 보십시오. 며칠 지나면 불평불만 이제 나옵니다. 병사들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건 강력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차려! 고개 들고 시선 상방 15도 가슴 펴고 고난과 싸워야지 군인이. 그 좀 뭐가 힘들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있으면은 명령이 들어먹히지가 않죠.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어디 상관이 뭐 말하면 들리겠습니까? 그게 자기 오늘 밤 어디서 자고 뭘 먹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고난과 당당하게 싸우고 감사해야 이제 그 훈련은 끝나는 겁니다. 훈련된 군인의 가치는 악조건 하에서 자신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할 때에 그 가치를 더욱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군을 하더라도 우리 이제 형제님들 군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천후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밤에 지금까지 캄캄한 전방의 숲길을 걸을 때 군인은 멋진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을 때도 차곡차곡 걸어가면 몸무게는 군장 더 무거워지죠. 한 발 두 발 걸어갈 때가 그것이 군인의 멋입니다. 그때 전후에도 강해지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이 안무 바치겠다고 하는 진정한 애국심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는데 편안한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만 홀짝거리는 사람이 어디서 애국심이 나오고 어디서 전후에게 나오는 겁니까? 임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맨날 자기 먹고 마시고 놀 것만 생각하는데 진짜 훈련된 군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들, 문제들을 하나씩 천천히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보다 오늘은 좀 나아져야 되는 겁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훈련되어야만 강량 같은 세상 속에서 마귀의 제한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제안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야, 그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그 성경만 성경이야? 성경도 많은데 다른 것도 한번 봐봐. 멋지던데 다른 목사의 설교도 좋지. 들어봐봐. 이단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훈련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환경은 개선되고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월에 대해서 지난 시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5월은 저에게 뜻깊은 달입니다. 제가 만 45세에 전역을 했는데 복무 기간이 27년 6개월이에요. 그럼 내가 몇 살 때 군대 갔다는 거예요? 만 18살에 간 거예요. 그때 본 내 그 녹음 짙은 전방의 숲속을 잊을 수가 없어요. 햇빛은 내리쬐고 땅에서 막 이런 올라오고 나무들은 전부 푸르르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녹음이 짙은 5월, 6월이 되면 제 가슴이 뛰는 겁니다. 훈련소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훈련소가 원하는 상이 있어요. 네모. 그런데 나는 동그라미고 막 지금 이상한 인간으로 왔어. 훈련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육조 개치면 네모가 되어 나와요. 각이 잡혀요. 그래 군인의 각은 가만히 보면 알아요. 이분이 군대 생활을 몇 년 했는가. 절도가 거기서 배워 나와요. 그때 받은 훈련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군인인 줄 알아요. 양복 입고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아 휴가 나오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신병 훈련은 병사를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다 같이 만들어 붕어빵처럼. 그러니까 지금도 처음 군대에서 신병 교육돼서 국군 도수체조 했던 게 기억나요.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면.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혼나잖아요. 뭐 손 자세, 달, 발이, 다리, 발. 지금도 각계 전투할 때 그 병사 쓰러졌던 게 생각나요. 내 동기들 처음 쓰러지고 막 조개들 걷어 차고 막 눈꽃이 내리는 날 와가지고 1사단 신병교육대대. 그 흘리던 땀방울 외치던 소리가 그대로 아직도 남아 있어요. 훈련돼야 하는 겁니다. 부사관 훈련소에서는 분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눈 뜨고 자는 법을 배웠어요. 눈 뜨고 자는 법. 나도 몰랐어요. 교관이 나 이랬으라 그랬어요. 이래서 탁 쓰니까. 자더라도 저렇게 눈을 뜨고 자라고. 네,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훈련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육신적으로만 대응하려 하지 말고 좀 참아보세요. 그걸. 모든 육신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돼야 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게. 장교훈련소에서는 초임장교, 소도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중대장, 고등군사반, 육군대학에서 받는 교육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훈련소가 교육대가 원하는 사람으로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훈련받는 과정이 힘들다고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잡아서 또 넣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평생 훈련소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음 단계로 또 나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자신이 어떻게 변해질지 모르지만 각종 훈련을 통해서 그 부대가 설정한 군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들기고 깎아내고 조이고 닦아서 억만진창인, 자기 앞뒤도 가르지 못했던 그런 민간인들을 절도 있는 군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훈련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세 번 훈련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14장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첫 번째 훈련이란 말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두 번 훈련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자기 집안에서 태어난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이 전후 사정은 이런 겁니다. 북방에 있는 네 개 왕이 쳐들어 내려온 겁니다. 이스라엘 남쪽으로. 다 약탈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섯 개의 연합국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롯까지 붙잡아 간 겁니다.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하고 여자들 다 포로로 다 잡아갔던 겁니다. BC 2115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84살인데 그들을 쫓아갑니다. 여기 318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있습니다. 약 400에서 700명이 갔을 겁니다. 다른 인하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군은 404만 명입니다. 4만 대 400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기 집안에서 훈련받은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성공한 겁니다. 그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일단 남의 집안 애를 데리고 왔으면 어렵죠.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그 병사들하고 전술관이 다른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없는 데서는 이 병사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지 마음대로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사람들과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도 상하 동력 자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하 상하, 그러니까 지휘관으로부터 병사까지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들을 그렇게 훈련해서 대단한 전까지 400명이 4만 명을 치고 롯을 다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자들로 다 데리고 오고. 그래서 아까 단톡방이나 이런 것에 가입하지 말고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싸우라는 겁니다. 훈련받고 공급받았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로부터 공급받고 훈련받아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죠? 이 진리의 기둥입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는 것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기둥, 터전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집안에 속속하지 않고 다른 것에 손속해 있다면 열매 없는 일에만 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개인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겠지만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와 자매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형제 자매를 섬기지 말고 못해주는 형제 자매일수록 더 섬기는입니다. 그 사람을. 그 사랑을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즉시 그럴 겁니다. 그래? 너 누구누구는 왜 사랑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왜 누구누구는 미워해?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여기 와서 집안에서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구린하러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부담없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여기서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몸의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유익이 조금 적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근데 경건이라는 것은 다음 생에도 유익한 겁니다. 몸의 훈련.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부림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고전 9장 26, 27, 27절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본받을만 하죠. 예.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몸은 가만히 두면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그래서 훈련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 여러분 성전인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전인데 망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구령하고 전도지 나눠주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몸은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카마 목사님은 맨발로 달리기 하십니다. 저도 그제 맨발로 한번 어느 산골을 한번 걸었는데 몸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탄산음료, 청량음료도 거의 마시지 않으십니다. 먹는 것에 주의하고 몸을 단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잘 갖고 와야 합니다. 걷기, 등산, 자전거 타기 무엇이라도 여러분 운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몸을 훈련해야 합니다. 몸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도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몸만 튼튼해. 그럼 보디빌더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것에서 기쁨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이단이라고 멸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은 성경을 높이 들고 거리에서 죄와 심판과 사망과 불의 능력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손가락질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연애의 복음을 전할 때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이게 탁 주면 탁 그 거절할 때 그 멸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그 반대죠. 아주 큰 교회에 다닌다. 내가 일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 다닌데. 그래서 어쩌라고? 목사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큰 교회 다니면 뭐하냐고. 구원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점점점 이루어서 죽어봐야 한다면 그 마귀의 교리죠. 로마 카톨릭의 교리예요. 그게. 성경의 교리를 훼손하는 자들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로마 카톨릭의 교리야. 왜 죽어봐야 구원을 알아? 지금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두고 자기가 그 성경 위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야.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인데 네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영어 성경, 이 성경, 이 성경 위에 네 지성을 위에 두냐고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고 조용히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지옥에 갑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지옥으로 보내는 목사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네가 교인들의 돈주머니를 탐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신다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경건의 능력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떠나가겠죠. 그러면 교단은 싫어하겠죠. 자기들끼리 연합하겠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이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가감 없이 외치는 겁니다. 내가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으니 나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56편 11절입니다. 여러분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모임이나 평판도 아닙니다.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훈련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습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이 훈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훈련 도구.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채찍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아프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고난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훈련되면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채찍을 한두 대 딱 맞고 나서는 왜 저를 때리십니까? 하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뭐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똑같네. 저기도 힘들고 여기도 힘들면 나는 그냥 세상으로 가겠다. 의의 열매가 없어지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 당시에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상처가 아프죠. 당연히. 슬픔이 몰려오죠. 누군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징계를 회피하고 싶죠. 사람이면.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른 겁니다. 징계가 끝난 이후에는 훈련이 된 다음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시라는 겁니다. 그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 방식에는 징계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토록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 구원받고 아무것도 정말 몰랐을 때 부대 안에서 지금도 생각나요. 남들은 믿거나 말거나요. 맹장이 있는 데가 너무나 아픈 거예요. 뭐 하나님도 아무것도 몰랐죠. 군대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계단을 오르는데 쓰러지고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내가 처음으로 찬양이라는 걸 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경건한 중에 기다리나 지는 것 같은 날을 빚었어. 주님의 형상을 만드셨어. 그걸 알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없어졌어요. 통증이. 남들은 안 믿어. 그지만 나는 알아요. 그게 뭔지를. 아, 그건 예. 훈련을 받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이 중지되거나 도망가 버리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이게 지금 열매입니다.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지신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17, 18절입니다. 이런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어디에서? 훈련소에서. 그 훈련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또 세 가지 훈련의 수단을 더 가지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가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하게 합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착오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예,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도 갔다 왔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에 얼마나 착오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도 이제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면 착오해져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거든요. 별거 아니네.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는 거예요. 착오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군생활 내내 무릎에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내일 비 온다고. 반드시 온다고. 비 와요. 다리를 고속도로 버스를 타면 항상 그 왼 다리를 뻗을 수 있는 의자에 앉아야 돼요. 뻗지 못하면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없어요. 통증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줘요. 기도했죠. 물론. 그 가시예요. 그것이. 근데 근육이 힘만으로도 그렇게 제일 잘 뛰었지만 근데 가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칼이 있어요. 칼. 칼 같은 아픔을 당할 거예요. 훈련을 받을 때. 요한복음 15장 2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칼로 자르는 아픔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 가지를 팍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아깝지. 아니 왜 자르냐고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그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채찍입니다. 약간 징계 채찍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채찍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에 두게 하는 거예요. 땅에다 소망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때리십니다. 골로새서 3장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없다.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위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셋째 하늘에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느 날 하나님 채찍을 드십니다. 그걸 맞으면 즉시 무릎 꿇으십시오. 내가 셋째 하늘에 내 모든 관심을 두고 내 마음을 그곳에 두고 살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하는 겁니다. 가시, 칼, 채찍으로 훈련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거나 먼저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그들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이러한 대적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민족들, 함족들이죠. 함족의 씨들입니다. 동성연애자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뒤엎고 부수고 베어버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적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안에서 여러분들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인 이 교회에서 여러분 훈련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몸의 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팔이 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가시나 칼이나 채찍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훈련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주신 잔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것은 그게 가시든지 칼이든지 채찍이든지 다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내가 훈련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버리는 겁니다. 어려우면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아니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훈련받는 그 시간을 인내로 잘 참아내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그런 단계가 그러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십시오. 기도하십시오.